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GTQ 1급 자격증 풀이를 함께하게 된 저자 조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문제,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채색하고 혼합 모드를 적용하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예제죠. 우리가 결과물을 살펴보면 계란의 한 알만 노란색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결과물을 제작하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파일을 열어줍니다.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작업하고 있는 챕터 1번 폴더 안에 달걀.jpg를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주어 이미지를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패스로 가장 위에 있는 달걀을 선택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펜 툴을 통해서 패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펜 툴을 툴박스에서 찾아서 클릭해 봅시다. 상단 옵션 바가 있죠. 옵션에는 쉐이프 레이어즈와 패스 그리고 필 픽셀즈가 있는데 선택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패스 옵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패스 옵션으로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곡선 펜을 사용해서 달걀의 모양대로 펜으로 그림을 그릴 겁니다. 곡선을 그릴 때 첫 점을 클릭하고 달걀 모양을 따라 이와 같이 드래그하여 곡선을 모양을 맞춰주시고 나타나는 방향선과 방향점이 있습니다. 이때 방향점 부분에 Alt를 눌러 클릭하면 방향선 한쪽이 없어지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곡선으로 드래그하여 달걀 모양을 맞추고 같은 방법으로 Alt를 누르고 중심점을 클릭합니다. 방향선 한쪽이 사라지면 다시 한번 꺾이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와 같이 드래그 앤 드롭 그리고 다시 Alt키 클릭 그리고 마지막 점까지 연결한 후 다시 첫 점으로 이와 같은 곡선 형태를 만들어서 계란 윗부분을 패스로 선택합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을 일단 그렸다면 우리가 패스, 아까 패스 옵션을 사용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패스 패널에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자, 패스 패널을 클릭해보죠. 패스 패널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은 윈도우 메뉴에서 패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패스 패널이 나타났을 때 제가 지금 따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패스 패널을 떼어봤는데요. 워크패스라고 우리가 방금 선택해서 만든 펜 도구의 작업 달걀 상위 모양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공적으로 패스가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이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선택 영역으로 변경할 때 패스 패널의 세 번째 아이콘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로드 패스 애저 셀렉션이라고 써있죠. 클릭. 그러면 우리가 패스로 만들었던 부분이 선택 영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레이어 패널로 돌아가 보죠. 패스는 다시 원래대로 그 위치에 드래그 앤 드롭하여 놓아보겠습니다. 다시 레이어 패널로 돌아가서 이제 선택 영역이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새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레이어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 때는 하단의 아이콘 중 우측에서 두 번째에 있는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레이어 1이라고 새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색을 칠하는 방법 책에 나온 대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Edit 메뉴 에디트 메뉴에서 색칠하기가 있는데 바로 Fill이라는 부분 Shift F5가 되겠습니다. Fill 메뉴를 클릭하면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색상을 지정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컬러를 선택해 줍니다. 컬러를 선택한 후 Choose a Color라고 되어 있는 대화 상자 하단에서 역시 컬러 코드 6자리를 넣어줍니다. 책에 적힌 대로 영문 222 그리고 숫자 810을 입력하여 노란색 계통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하신 후 OK를 눌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색상을 지정한 후 OK를 누르면
이와 같이 단색으로 색상이 입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지금 일단 선택 영역에 칠이 된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레이어, 블렌딩 모드라는 것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레이어의 혼합 모드인데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은 레이어 패널, 레이어즈라는 탭 바로 밑에 노멀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블렌딩 모드, 즉 혼합 모드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밑에서 두 번째 컬러를 선택해 보죠. 자, 그러자 우리가 선택했던 부분에 노란색으로 칠했던 색상에 컬러 혼합 모드가 입혀지면서 자연스럽게 재질감과 명암이 함께 입혀져 자연스럽게 색상 변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패스를 만들고 선택 영역으로 변경해서 색을 칠하고 블렌딩 모드를 활용하는 방법 살펴보았고요. 선택 영역을 없앨 때는 선택 도구를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디셀렉트를 눌러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역시 여러분들께서 작업하신 내용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번 문제, 펜 도구를 이용한 모양 그리기 및 클리핑 마스크 적용 문제입니다. 우리가 책에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고 또 CD 파일 안에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펜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모양을 그리고 그 안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는 작업 1급 문제에서 많이 풀어볼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예제를 통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오픈을 통해서 두 개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웨딩과 무늬 두 가지를 찾아서 열어줍시다. 무늬 그리고 웨딩을 컨트롤 눌러 선택한 후 열기로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는 펜 도구로 하트를 그리시면 됩니다. 결과지와 100% 똑같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최대한 유사하게 그려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웨딩.jpg 파일이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펜 도구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펜 툴을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색상이 나타나도록 할 때는 첫 번째 옵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달걀을 칠할 때는 패스 옵션을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색상이 같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쉐이프 레이어즈로 쉐이프 레이어를 생성하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서 쉐이프 레이어즈를 선택하시고 스타일 없음, 컬러는 여러분들이 흰색으로 일단은 설정을 해서 F6개 흰색으로 설정을 해서 하트 모양을 그림과 같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인형 사이에 우리가 하트를 그려주면 되겠어요. 먼저 첫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이와 같이 찍어 하트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점을 찍고 또한 Alt를 눌러 클릭. 그 다음에 그 다음 점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역시 Alt 눌러 클릭. 꺾이는 부분 선택하고 Alt 클릭. 다음으로 두 번째 하트 부분 선택하시고 Alt 클릭. 그 다음에 인형 모양에 닿지 않게 회전을 주신 후 하트 모양을 Alt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약간 회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이 약간 뾰족하게 나타날 수 있게 그 다음에 Alt 클릭하신 후 초점과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제 모양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모양을 수정하실 때 펜 툴 하단에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통해서 꼭지점 패스 부분을 집으시면 이와 같이 검정색으로 선택이 되고 이때 드래그하셔서 이와 같이 이리저리 이미 그려진 하트를 변경할 수 있고 선 모양도 이와 같이 드래그 앤 드롭하여 변경할 수 있고 그 점의 위치도 마우스 또는 키보드 방향키를 사용하여 이와 같은 형태로 다 변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하트 모양을 만드셨다면 패스 패널로 들어가서
패스 패널에 보면 만들어진 하트에 대한 항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름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이름에서 하트라는 이름으로 이와 같이 지정하고 OK를 눌러주시면 하트 패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때 다시 레이어 패널로 돌아와 레이어 스타일을 이번에는 적용해 보도록 하죠. 레이어 스타일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대로 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는 FX 모양의 아이콘 Add a Layer Style 단추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가장 하단에 있는 스트로크 선을 선택하여서 크기, 사이즈는 3픽셀, 그 다음에 컬러 부분을 선택하여 F6개 흰색으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OK를 눌러 빠져나오시고요. 이 위에다가 아까 우리가 불러왔던 사진을 얹어서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자, 무늬.jpg를 전체 선택하여 복사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눌러 복사를 해두고 웨딩.jpg로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동도구로 위치시킵니다. 이와 같이 하트 위에 가려지도록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과 쉐이프 1 사이를 Alt를 눌러 클릭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하트 우리가 그렸던 모양 안에 사진이 쏙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확인해 보시면 쉐이프 1 레이어 그 위에 얹어진 레이어 1이 이렇게 화살표로 들여쓰기 된 것처럼 쏙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클리핑 마스크이고요. 그림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 모양 안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문자 입력 및 왜곡 스타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Horizontal Type Tool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글자를 입력할 텐데요. 먼저 상단 옵션 바에서 글꼴은 바탕체로, 그 다음에 사이즈는 36포인트로 설정을 하여 봅니다. 36포인트를 설정하고 엔터. 그 다음에 색상은 흰색, F6개로 설정하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인형 밑에다가 영원한 사랑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그냥 클릭을 하면 클리핑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텍스트 레이어를 가장 위로 드래그하고 Alt 클릭을 하여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를 해제시켜 주셔야 해요. 자, 이렇게 영원한 사랑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왜곡을 시켜보겠습니다. 상단 옵션 바에서 워프 텍스트, Create Warp Text 단추를 눌러주시고 적용하고자 하는 모양은 아래로 방향이죠. 아래 방향 조개 모양인 쉘 로우어가 되겠습니다. 쉘 로우어를 선택하시면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구부리기 밴드 값은 50%로 똑같이 그냥 맞춰서 OK를 눌러주시고 이제 글자 위치를 재배치합니다. 무브 툴을 선택하시고 결과물과 비슷하게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죠. Add a Layer Style 단추를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하신 후 스트로크 선을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사이즈는 3픽셀, 그 다음에 Fill, Color, 유형을 Fill Type을 컬러에서 그라데이션으로 그라디언트로 변경해 주시면 그라디언트 옵션이 나타나죠. 여기서 그라디언트 바를 클릭하여 첫 번째 하단의 컬러 스탑에서 코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문 E, 영문입니다. 그리고 97844. 자, 이런 색상이 되죠. 분홍색 같은. 자, 우측 하단의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고 역시 색상을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FFD7D7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연분홍색으로 이와 같은 그라데이션 색상이 완성될 것입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는 이 상태로 바로 OK를 눌러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그러면 결과물과 같은 형태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마쳤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모양 레이어 활용 및 불투명도 적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과물은 책 또는 CD를 확인하시고요. 먼저 작업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열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불러올 파일은 바다 파일입니다. 바다라는 이름의 파일 이미지가 들어있죠? 자, 열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필터를 적용해 모양 생성을 하겠습니다. 먼저 필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필터를 적용할 때는 필터 메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터에서 렌더라는 값에 들어가 보시면 렌즈 플레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이 두 번째 중간 과정 어느 카테고리에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렌즈 플레어를 실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필터가 어느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지를 아셔야 빨리 풀 수가 있겠죠? 필터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다 보면 빨리 어디에 있는지 선택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렌즈 플레어를 선택하시고 여기서는 광선을 추가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 화면에 있는 플레어 센터에 있는 모양을 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하거나 또는 클릭하여서 그 위치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하늘 부분에다가 우리가 빛이 나타나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이와 같이 여러분이 클릭을 해서 빛이 나타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라이트니스 밝기는 기본적으로 100%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밝게 하려면 수치를 늘려주면 돼요. 여기서 150%로 설정하면은 빛이 커지는 것이 화면에서 보이죠? 150%로 설정한 후 기본 옵션 첫 번째 옵션 줌으로 선택한 후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광선, 렌즈 광선과 그에 대한 빛들이 이와 같이 적용된 필터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네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도형 도구를 사용해 볼 텐데요. 이번에 사용해 볼 도구는 일립스 툴이라고 하는 타원 모양 도구입니다. 원형을 그릴 때 사용하게 되는 도형 도구인데 바로 이와 같이 일립스 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둥근 모양의 도형 도구이죠. 선택하신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인지 확인하시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스타일은 없음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색상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색상을 먼저 선택할 텐데요. 00, 6, 0, 그리고 숫자 A, 그리고 4를 선택하면 푸른색, 약간 짙은 푸른색이 나타나죠? 이 상태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우리가 위쪽, 우리가 반이 잘린 듯한 형태로 원을 그릴 텐데 하단에서 중심점을 두고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이와 같이 드래그 앤 드롭하면 반원을 보이도록 그리실 수 있고요. 결과지를 보시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위치시키시면 됩니다. 그리시고 이동 도구를 가지고 이것을 바다 위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결과물에서 바다 살짝 위에 걸쳐서 이렇게 위치해 있도록 크기를 조절하시려면 컨트롤 T를 눌러서 조금 더 크게 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도 마찬가지고요. 자, 외워서 배치하시고 더블 클릭하여 주시면 자, 파란 원, 큰 원이 완성되었고 반원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원형 도구, 일립스 도구를 선택하시고 그림을 그리고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반원의 위치를 먼저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역시 반원을 드래그 앤 드롭하여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색상을 바꿔줍니다. 상단 옵션 바에서 저 색상을 바꾸는데 책에 나타나 있는 대로 숫자 29465B를 입력하시면 더 짙은 색의 파란색이 완성되죠. 자, 이동 도구로 배치합니다. 이와 같이 살짝 겹쳐 있을 수 있도록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모양 을 생성했고 우리가 불투명도를 적용하겠습니다. 또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할 것입니다. 먼저 쉐이프 1 레이어가 큰 원이죠. 이 큰 원 레이어를 선택해서 오퍼시티 값을 설정을 하는데요. 100%인 값을 30으로 설정한 후 엔터를 누르면 반투명해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쉐이프 2도 선택하여서 여기서도 투명도를 30%로 설정한 후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두 개가 겹쳐서 그 사이 색상이 나타나게 되죠. 반투명한 상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 상태에서
레이어 2가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 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는 Add a Layer 스타일 단추를 클릭. 여기에서 이제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하여 외부 광선 효과를 주도록 합니다. 여기에서는 기본 값이 아니라 사이즈를 좀 더 조절합니다. 광원의 사이즈를 선택하여 5가 아니라 20으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빛이 퍼지는, 더 크게 퍼지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쉘프에도 똑같이 값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복제할 거예요. 레이어 스타일 복제를 위해 쉘프 2 레이어에 적용된 FX 단추 마우스 우클릭하여서 나타나는 메뉴 중 카피 레이어 스타일을 선택하시고 쉘프 1 레이어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서 이번에는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하면은 똑같은 스타일이 적용되어 들어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쉘프 2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용자 정의 도구인 커스텀 쉘프 툴을 선택하시고 역시 쉘프 레이어 옵션의 상단에서 모양을 우리가 이번에는 나르는 새 모양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이름은 버드2입니다. 버드2로 설정하시고 스타일은 없음. 그리고 이 상태로 먼저 그림을 그려줄까요? 화면에서 쉬프트를 누르고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자, 원형을 좀 지나서 하늘 부분에 위치할 수 있는 새를 그리신 후 상단 옵션에서 색상을 흰색으로 F6개짜리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양 크기를 변경해야 한다면 컨트롤 T를 눌러 새 모양을 조절할 수 있고 또 여기서는 약간 회전을 주기 위해 컨트롤 T를 통해서 회전을 조금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밖에서 조금만 회전을 주시면 상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상승 비행하는 듯한. 자,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 또는 엔터를 눌러 적용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새에 대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볼까요? 자, Add a Layer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여 주신 다음에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새에 대한 그림자가 이와 같이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오퍼시티를 75%인 것을 25%로 변경, 그림자의 불투명도 값을 낮추었습니다. 앵글 30도 맞죠? 기본값이고요. 디스턴스는 5에서 3으로 줄여 그림자 거리를 설정, 그리고 사이즈 5픽셀에서 1픽셀로 줄여 그림자 크기를 조절한 후 OK를 눌러주도록 합니다.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봅시다.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 툴박스에서 호리젠털 타입 툴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옵션 바에서 글꼴은 이번엔 영문체인 아리얼체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A 부분에 있는 아리얼체를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영문은 그 옆에 스타일이 나타나 있죠. 여기서 스타일은 따로 설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48포인트로 그 다음에 글꼴의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 한 후에 화면에 수평선 근처에서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Fly to the Sky라고 입력을 하시고 레이어 1을 클릭하여 글자 레이어를 만들고 컨트롤 키로 이와 같이 또는 이동도구로 위치를 맞춰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역시 Add a Layer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시고요. 스트로크 선을 선택하셔서 사이즈를 2픽셀로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컬러 값은 교재에 나타나 있는 대로 영문 A, 3, C, 6, C, A로 설정하여 하늘색으로 스트로크를 넣어줍니다. 또 한 가지 레이어 스타일에서 아우터 글로우를 적용을 하시고요. 여기서 사이즈를 13픽셀로 키워줍니다. 그리고 OK를 누르시면 자 결과물에 Bright the Sky라는 글자의 얇은 테두리와 그리고 큰 광선이 나타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물과 동일한 항목으로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고급 툴 활용 따라하기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도구의 활용 문제를 살펴보시면 출력 형태의
겨울 배경 느낌의 눈사람과 그다음에 꽃갈 모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 형태를 이제 우리가 결과물과 유사하게 제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문제를 살펴보고 그 순서대로 이제 제작을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새로운 작업 이미지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파일 뉴를 통해서 새 작업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위드 바로 가로 폭이죠. 그 다음에 세로가 있는데요. 위드를 400픽셀로, 헤이 높이를 500픽셀로, 그 다음에 나머지 해상도 레졸루션 72와 컬러 무드 RGB, 백그라운드 컨텐츠 화이트는 기본값으로 두시면 됩니다. OK를 눌러 새로운 작업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결과물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것도 연습하시면서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가이드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뷰 메뉴에서 New 가이드를 누르게 되면 지금 가로, 세로 정확한 픽셀 단위로 우리가 가이드를 만들어 눈금을 작업 중에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지션을 100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100픽셀 위치하는 정확한 가이드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뉴 가이드 메뉴에서 또다시 버티컬 200이라 하면 200픽셀, 세로방향 200픽셀로 또 다른 방법은 눈금자 안에서 눈금자를 꺼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수동으로 가이드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눈금자, 컨트롤 R을 눌러 나타나는 눈금자 룰러를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이 눈금 작업을 하여 정확한 규격을 맞춰놓고 시작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출력 나타나 있는 시험지 결과물에도 똑같이 자와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눈금을 100픽셀 단위로 그어서 보시면은 결과물과 최대한 비슷한 레이아웃 크기를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이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와 같이 만들었다면 먼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Save A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PC 안에 여러분의 폴더를 만들어 두시고 그 안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폴더를 만드시고 이 안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일단 수험번호, 다시 성명, 다시 문제번호, .psd로 이름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그와 같은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연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작업을 해보죠. 수험번호라고 칩시다. 수험번호 다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 이름을 입력하시고 다음으로 문제번호를 쓰는 겁니다. 이와 같이 1번이니까요. 다시 1이라고 쓰고 PSD로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탭 부분에 이름이 형성이 되어 나타나 있죠? 이와 같이 이름이 나타나고 작업 중에 계속 Ctrl S 저장을 눌러서 계속 작업을 저장해 주면서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소스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통해 이제 폴더를 찾아 예제 CD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필요한 이미지는 1급-1.jpg 챕터 1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1급-2도 나중에 사용할 것이므로 일단은 함께 가져와 보도록 할까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열기를 눌러 줍니다. 일단 1급-1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주시고 여기서 Ctrl A를 눌러 전체 선택 그리고 Ctrl C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작업 중인 화면으로 돌아와 Ctrl V를 눌러 주시면 이와 같이 배치되는 걸볼수 있죠. 이 상태에서 먼저 필터 적용부터 하겠습니다. 보통 배경에는 필터가 처리되죠. 저 필터 메뉴에서 여기서는 아티스틱 항목, 예술 효과 항목 안에 있는 페인트업을 실행합니다. 페인트업. 페인트 칠이라는 뜻이고요. 미리 보기가 좌측에서 나타나죠. 자, 기본값으로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간 회화적인 형태로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모양을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적용할 것입니다. 먼저 펜 도구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옵션 바에서는 쉐이프 레이어즈 첫 번째 아이콘을 선택하여 주시면 되고요. 스타일은 없음으로 논 스타일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색상 부분은 임의 색상으로 여러분들이 임의 색상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그림과 같이 그려줍니다.
자, 저는 배경에서 조금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파란색으로 설정을 했고요. 고깔모자 이미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첫 점을 찍고, 둘째 점을 찍고, 셋째 점을 곡선으로 처리하여 모자 모양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곡선은 Alt 클릭을 중심점에서 해주죠. 그리고 첫 점과 이어서 모자를 만들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에다가, 하단 부분도 완성해주고 상단의 원도 완성해줘야 하는데, 이때 한 덩어리로 인식되게 하기 위해서 상단 부분 옵션 바에서 패스 앞치기 Add to Shape Area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변경하신 후에 추가 작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단 부분에 모자를 더해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원래 있던 덩어리 패스에 기존에 있던 패스에 새로 그려지는 패스를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한 덩어리로 추가해주는 작업입니다. 다음으로 일립스 툴을 선택해서 둥근 모양을 상단에다 만들어서 조금 떨어지게 배치하고 나면은 이제 결과물과 비슷해지죠? 자, 모자 형태가 완성되면 패스 패널에서 쉐이프를 더블 클릭하여 이름을 지어줍니다. 모자라고 변경 후 보시면은 패스에 모자라는 이름이 붙여진 패스가 생성된 것이 보이죠? 다시 레이어로 돌아가서 보시면 한 덩어리로 쉐이프 1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텐데 하단에 Add a Layer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고 이 상태에서 드롭 섀도우를 선택하고 기본 값으로 OK를 눌러주시면 그림자 효과가 적용된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색상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클리핑 마스크로 사용할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통해서 우리가 문서를 불러올 수 있는데 1급-3을 불러와서 열기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 Ctrl A를 눌러 전체 선택, Ctrl C를 눌러 복사, 그리고 작업 화면으로 돌아와 Ctrl V 하면은 붙여 넣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씌울 겁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Shape 1, 레이어와 레이어 2, 레이어 사이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자, 이와 같이 모자 안에 이미지가 쏙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죠. 바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적용하시고 이제 우리가 불러왔던 파일 1급-2 눈사람 모양을 이제 우리가 복제해서 가져올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펜 툴로 선택해서 가져올 겁니다. 모양을 선택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펜 툴로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해서 가져올 때는 우리가 옵션을 상단에서 패스로 변경해 주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눈사람을 따라서 원을 그립니다. 자, 눈사람을 따라서 패스로 원을 이어가면 됩니다. 패스 작업은 여러 번 연습하지 않으면은 숙련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계속해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게 되기까지 많은 연습을 하셔서 빠른 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 시간에서도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목도리 부분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약간 곡률이 달라지는 부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점을 선택하여서 이렇게 회전하여 방향선을 만드시고 방향을 잡으시면서 적절히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목도리가 나왔죠. 이런 변칙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펜툴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점과 만나게 해주시면 이제 패스가 완성되었고요. 패스 패널로 돌아가 보시면 눈사람 모양의 패스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선택 영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패스 패널의 세 번째 아이콘, 바로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만드는 로드 패스 에저 셀렉션 단추이죠. 클릭하시면 패스가 선택 영역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복사합니다. 레이어 패널로 돌아가 해당 항목을 Ctrl C를 눌러 복사하시고 작업 화면으로 돌아가 Ctrl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자, 눈사람이 붙여넣어졌는데요. Ctrl T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해야겠죠? 자, 눈사람 부분. 우리가 선택 툴로 패스가 모자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인데 모자 바깥 부분을 클릭하신 후 레이어로 돌아와 Ctrl T를 눌러 눈사람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르면서 약간 줄여주시고 이거를 왼쪽 구석으로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결과물에 보시면은 좌우가 뒤집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일단 크기 맞춰주시고 좌우가 뒤집혀져 있는 부분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플립 호리즌털 컨트롤 T를 누른 상태에서 플립 호리즌털을 적용하시면 바로 이와 같이 좌우 뒤집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과물처럼 약간 이렇게 밖으로 모습이 나가 있도록 배치를 해주신 후 또 크기를 맞춰주신 후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자, 애더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선택한 후 여기에서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 선택하시고요. 여기선 옵션을 변경합니다. 전체 조명 사용인 Use Global Light을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앵글 각도를 90도로 설정해서 위에서 아래로 빛이 내려진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디스턴스, 거리죠. 디스턴스는 5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도 5픽셀 그대로 두시고 이 상태로 각도만 바꿔 OK를 눌러주시면 그림자가 아랫방향으로 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 다른 모양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적인 모양을 위해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고 옵션은 첫 번째 옵션인 쉐이프 레이어즈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모양은 우리가 눈송이 모양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자, 눈송이 모양을 선택해 볼까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눈송이 모양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눈송이 이름이 스노우플레이크 1이고요. 자, 세 번째가 스노우플레이크 3인데 세 번째 눈송이를 선택해 주시면 결과물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더블 클릭하여 선택하시고요. 스타일은 논으로 설정하시고요. 다음으로 컬러는 이미 색상으로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눈사람 위에 부분에 위치할 수 있게 이 눈송이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조금 큼지막하게 그려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다시 이동도구로 결과물과 비슷한 위치에다가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Add a Ray Style 단추를 클릭하여서 드롭 섀도우를 일단 적용하시는데 기본 값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체크하여서 색상을 더해주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항목을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나타나면 첫 번째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여 바로 A9, 그 다음에 D 숫자 5, 그 다음에 영문 F 두 개 넣어주시면 하늘색이 되고요. 두 번째 컬러 스탑 F 6개가 들어간 흰색으로 해주시면 하늘색에서 흰색으로 변하는 그라디언트가 완성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택하신 채로 바로 여기에서 앵글을 45도 사선으로 이렇게 우측에서부터 오는 그런 색상으로 입혀주시고 다음으로 OK를 눌러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눈송이가 만들어졌고 다음으로 문자 입력과 왜곡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리젠털 타입 툴을 선택하여 주시고요. 옵션 바에서 글꼴은 영문 아리얼체로 선택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은 볼드체로 지금 지정하라고 문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30포인트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포인트로 입력하고 엔터. 다음으로 색상은 흰색 F6개 흰색으로 설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자 위쪽에다가 해피 윈터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화면에서 중앙쯤 위치하도록 자 해피 윈터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 이동합니다. 컨트롤 키는 이동 키의 단축키죠. 이동 도구의 단축키. 자, 이와 같이 배치를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왜곡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옵션 바에서 크레이트 워프트 텍스트 단추를 클릭하고 스타일 부분을 클릭하여서 우리가 가장 위에 있는 아크 부채꼴 형태로 다음으로 밴드 구부리기 값을 30%로 수정합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죠? 바로 OK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윈터 부분만을 화면에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선택한 후 윈터 부분 색상만 변경합니다. 상단 옵션 바에서 색상 변경이 가능하죠? 여기에서 색상을 3, 9, 7 숫자 그 다음에 영문 B, 7, D
D로 입력하여 주시면 윈터 부분만 색상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해피 윈터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한 후 애더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고 스트로크 선을 선택하고 크기는 사이즈는 3픽셀 다음으로 컬러 부분을 입력합니다. 컬러는 8, 9, A, D, C 그 다음에 숫자 5를 입력하고 자 이와 같이 스트로크를 입혀주시고 더불어 드롭 섀도우까지 그림자 효과까지 기본값으로 OK를 누르시면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눈송이 레이어를 복제해 보겠습니다. 쉐이프 2가 바로 눈송이가 들어있는 레이어입니다. 쉐이프 2 레이어를 선택한 후 무브 툴을 선택하고 이때 Alt 키를 누르면서 눈송이 모양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Alt 누르고 드래그하여서 사선으로 내려주시고 모자 밑에 이렇게 배치시키시고 크기를 조금만 작게 하기 위해 Ctrl T를 눌러서 Shift와 Alt를 누르며 살짝 드래그하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여 이렇게 복제된 눈송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일 세이브 또는 Ctrl S를 눌러 이 작업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제출할 파일을 만듭니다. 최종 제출할 때는 가이드가 보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를 통해서 모든 가이드를 다 삭제, 완벽하게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이것을 Save As 바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여서 저장을 하시는데 먼저는 JPG로 원본 사이즈를 JPG로 저장을 합니다. 수환번호 다시 이름 다시 문제번호 확인하시고 저장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퀄리티를 8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JPG로 저장이 된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10분의 1로 사이즈를 줄여 PSD를 저장해야 합니다. 사이즈 줄일 때 이미지 메뉴의 이미지 사이즈 중에서 위드를 40 헤이스를 50으로 변경 그리고 OK를 눌러 10분의 1 사이즈로 줄입니다. 다음으로 이것을 PSD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파일 Save As로 PSD 포맷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하실 경로에다가 저장하여 최종 파일을 이와 같이 저장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분의 1 사이즈로 PSD를 줄이는 것은 용량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채점 시에 보는 것은 이 레이어들입니다. 레이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레이어에 대한 작업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스타일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하는 항목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임의로 레이어의 어떤 속성을 변경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합치거나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것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제출하기를 눌러 감독 간의 컴퓨터에 전송하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1번 문제를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챕터 1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